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못맡을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소가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여 그럼에도 나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이름 함께 높이면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 땅에 날리 오신 그분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 주님 앞에 감사한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부요케 하신 나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나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거야말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자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 이 땅 위에 날 구원하시게 오신 것,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감사의 제사를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와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와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다시 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어 하늘은 파랗게 깊어만 가고 이곳저곳 단풍은 울긋불긋 물들고 한 해 동안 심고 가꾼 것들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 많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족하지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저희 각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인류 역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을 깨달아 저희도 저희가 서 있는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며 불의로 물든 곳을 정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 깊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당신의 자녀들이 남은 기간 힘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네. 온세대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온세대 새벽 예배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외워볼까요? 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 계명은 기억나시는데 사가 뭐였지? 사적인 일로 안식년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5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뜻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65세 이상 그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그 고령 사회에 속하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손들의 그런 가족 제도 자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가족 제도였지만 이제 핵가족화 되고 있고 요즘은 1인 가족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예전부터 지켜왔었던 그런 관계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에 대한 효를 도덕규범의 기초로 여기고 있는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효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다른 나라들 비해서는 좀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들, 자식들이 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공양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그 도덕에 대한 삶의 규범은 유교에서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의 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세대의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말세가 가까워지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는 모습까지도 세상의 멸망을 향해 가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그만큼 소중히 또 존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의 첫 번째,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한 덕목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살다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달리 다른 계명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후회해도 소용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5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달리 5계명을 지켰을 때 보상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다른 계명과 달리 그것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유교의 영향 속에서 그런 것을 배워오기도 했지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역시 이 부모에 대한 공경,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부모들 역시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씀이죠. 왕으로 섬긴다는 말씀은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백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죠. 부모님의 사랑,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 여러 가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십계명의 하나가 바로 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찔렸어요. 제가 제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했을 때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삶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요즘 뭐 자녀들 저출산 문제로 자녀들을 낳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 그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도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사실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짧은 기록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모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그 짧은 억구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녀 어린 시절 아니면 자녀된 삶 속에서 지켰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회중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 부모와 부모를 모시지 않고 그 부모를 모시지 않고 고르반,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것을 예물로 바치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 어머님을 자기 제자에게 맡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님을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십계명에는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복을 주겠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오직 오계명에만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쩌면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계명은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계명만큼은 그 기회를 놓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더 강조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차원에서 머무는 계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소중할수록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부모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지금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그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했던 또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을 후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못다한 계명을 또 온전하게 지켜가는 또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자녀 손손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단일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입니다. 권유진, 권현우, 김재원, 박재우, 오태인, 이수빈, 이아림, 정예준, 조민서 자녀들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 인해 비교와 경쟁의 혼란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험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비교와 경쟁으로 혼란 가운데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험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몸과 마음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주의 종들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덕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들의 얼마나 마음에 또 불안과 또 걱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도 남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명령을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가고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한 부모된 저희들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었고 또 그 길을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의 준 너의 땅에서 내가 오래도록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기 방석에 앉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최 자녀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셔서 아버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를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죄종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며,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모든 아버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주신 총명을 아버지 또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정세수들을 취업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속에서는 주의 정들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여 성령의 감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죄종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죄만들과 사랑 베푸는 죄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죄종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면 하나님의 큰 복의 복을 누리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 자녀들이 하늘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그의 말씀 안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자녀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주님 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저희들 삶에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의 말씀 속에서 죄명의 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할 때는 죄명의 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백성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영혼이 하나님의 날이 날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으로 가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덕도 주 안에서 번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을 키워가는 데만 아버지 열중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종들 살 수 있는 주의 말씀들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의 가운데 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인정 하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여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하늘의 숨을 품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역시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 주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은 역시는 하나님의 인정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셔서 소개하시고 하나님 뜻가운데 소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나타내 자녀를 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밝게 하여 밝게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것을 정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하여져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령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롭게 하시었고 또한 그것 또한 공부를 하며 세상의 지식만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또한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가문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가서 부모님 옆에서 기도하시고 5분 후에 우리 1층 앞마당에 모여서 우리 교회 주변 청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5분 후에 1층 앞마당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